네,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았지만 강한 햇살의 기운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일교차가 10도가량씩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지방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아침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차츰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의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0도, 대구 29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의 지방은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끼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